제가 첫 번째 대결. 와, 갱스터도 진짜로 분위기가 계속 돼요. 아, 저 갱스터즈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네. 것도 보여줬고 본인들이 이제 자력으로 3승을 하면서 이제 조 1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생각보다 말이 좀 짧았어요, 그죠? 네. 그럼 뻔한 네. 얘기를 하는 중이고. 네. 그리고 아마테라스는 떨어진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레이드 팀이 아무래도 그 승리를 거두기를 아마테라스는 좀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1승 2패가 세 팀이 돼서 재경기를 가는 것을 원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북미 팀의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적함대. 아, 이거 항상 우승권인데 이번에는 조이 오늘 저도 떨어지는 거죠, 광탈. 네,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조가 네. 정말 혼돈이고요. 일단은 뭐 무적함대와 인퍼머스의 대결은 단두 대 매치입니다. 예, 지는 팀은 일단 탈락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두 팀 모두 오늘 경기를 정말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면서도 긴장 많이 했을 거고 그만큼 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경기라도 두 팀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의 무적 3대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승리팀은 와일드카드가 확보가 되는 거죠. 네, 승자승에 따라서 네. 네, 와일드카드 혹은 뭐 1위로 바로 4강 진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일단 무적 3대 입장에서는 그 사실 지난 경기가 팀젤에게 패배했던 게 좀 많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 만약 이겼다면은 좀 4강전을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잡았을 텐데 확실히 본인들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때 팀젤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실 무적합대 입장에서는 그냥 그 패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기보다는 오늘 경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팀젤이 잘하면 잘하는데 일단 그 좀 엄청 경기는 그냥 그저 그런 줄 알았는데 와 대박을 냈어요 진짜. 아 지난 경기 때는 뭐 진짜 뭐 팀젤이 네, TJ를 왜 그렇게 기대를 받았는지를 보여줬고요. 오늘 경기에서 그 무적함대가 지난 경기 패배를 또 이제 야구로 삼아서 준비를 또 열심히 잘 해왔을 거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네, 이제 동남아 대표. 자, 베트남에서 온 세 명의 플레이어들입니다. 인퍼머스. 네, 인퍼머스. 확실히 그 팀지엘 상대, 이 팀은 또 참 그 팀지엘 상대로 또 이기 팀이에요. 네, 그렇다고. 앞승 거졌죠, 솔직히. 네. 앞승 거졌어요. 팀지엘이 뭐 잘한다, 잘한다, 무슨 뭐, 부적함대 얘기했다고 지금 엄청 긴장하고 봤는데. 그냥 경기력이 생각보다 기대 엄청 이하였어요. 네, 이게 또 무적함대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또 승리 경기가 돼버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오늘 경기 지면은 바로 탈락 확정. 네, 바로 짐 싸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모든 걸 다 걸어야 되겠죠. 물론 베트남이 멀지는 않습니다만 대여섯 시간이 많이 나는데 가는 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 그렇죠. 또 이렇게 또 뭐 3패도 아니고 1승 2패 가지고 떨어지면은 진짜 아쉽거든요. 예. 3패가 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래도. 4패는 미련 안 남잖아요. 아, 그런 거. 예. 미련 안 남죠. 선수신이나 두 명을 더 먹고 통화했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도 1승 2패가 낫지, 3패보다는. 네, 여기서도 이제 중계진도 통역이 좀 필요하네요. 네. 네, 니네들이랑 합작을 좀 어려워요, 좀. 박세요. 자, 데이터 좀 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는 무적함 대회가 낫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KDA라든지, 확실히 킬포인트, 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무적함대가 좀 낫겠지만 그래도 인퍼머스가 확실히 그 CS 수급량이 무적함대 상대로 절대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네, 칼로아 선수 일단은 로머 쪽을 서로 좀 많이 비교를 해주고 있네요. 와인 선수와 칼로아 선수를 서로 비교를 해주면서 뭐 전반적으로 사실 근데 네, 와인 선수는 로머로서 뭐 전혀 결점이 없어요 사실. 네, 그 정도로 잘해주고 있었고 반면에 약간 좀 인퍼머스는 호흡적인 측면과 아쉬운 점들이 지난 경기에서 나왔었거든요. 첫 번째 승리를 거뒀을 때는 거의 조합에 약간 느낌이 강했었고 그 이후에 에이스와의 경기에서는 뭔가 좀 후반에 갔을 때 특히나 이제 정글 쪽에서의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었습니다. 여섯 명의 선수들이 두 경기 치를 동안에 영웅들이 다 바뀌었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데너리어스 선수가 인퍼머스의 데너리어스 선수가 흑깃을 두 번 기용을 했거든요. 오늘 흑깃이 뱀픽에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한 명은 집에 가야 됩니다. 아, 세 명이 가죠, 세 명. 이게 더 팀게임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렇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셋이 가요. 그렇습니다. 아다지오. 아다지오는 무난한 좀 픽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포트리스를 진짜 좀 안 가져갈래 안 가져갈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인퍼머스가 포트리스를 건네준 느낌이 좀 약간 들거든요. 열어 주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적한데 그냥 한번 꼬아서 스카이를 가져가 버립니다. 포트리스가 왜 그러냐면 너무 또 대놓고 가져가면 상대방이 그거를 알고서는 맞춰갈 수가 있다. 그래서 스카이를 먼저 가져왔는데
스카이를 가져왔는데 상대가 포트리스가 있다라는 거는 스카이가 활약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송곳니 조합을 가져갔습니다. 인퍼머스. 스카이가 레이너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루이드 선수를 좀 밀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블루픽의 가장 포인트는 가장 자신있고 가장 자신감 넘치는 영웅을 먼저 선택하는 게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가 정말 폭발력 있게 다룰 수만 있다면 블루가 좋은 거죠. 피인. 그러면서 좀 지키는 느낌으로 네. 보시면은 흑기도 그렇고 스카이도 그렇고 생존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핀과 더불어서 좀 부족한 데가 지키기 좀 유리한 그런 조합입니다. 네, 마지막이 링고였죠? 네, 링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포트리스, 링고, 뭐 글레이브 들어가는 조합이고요. 부족한 데는 들어가는 조합이면서 로머가 핀을 골라버리면서 들어오는 조합을 좀 받아치는 딜러들에게 안정적인 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조합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핀이 만약에 링고를 한번 당긴다, 강제협약으로 좀 당긴다 그러면은 대박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핀이 좀 지키는 와중에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맞받아치는 구도를 좀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탱커 정글러 땡기면 그냥 난리나는 겁니다. 준비됐습니다. 경기 보시죠. 자, 무적함대가 블루 EMS는 인퍼머스가 레드로 플레이합니다. The battle for the Halcyon Fold has begun. 자, 팀 G에게 1패를 당하면서 탈락 위기에 몰린 무적함대예요. 이렇게 되면은 앞라인은 굉장히 단단해요, 무적함대가. 그래서 스카이가 뒤로 이제 빠지면서 무리사냥이 이제 뭐 사용이 되더라도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만한 조합인데 그 앞라인이 얼마나 잘 버티냐. 야, 이거 솔로킬 나오나? 이거 아오. 근데 기사는 좋았습니다, 지금 드로이드. 네, 근데 타워에 한 다 맞아서. 네, 아, 지금 좀 맞으면 뭐 맞지 않고. 네, 그 다음 표현은 별로 정확하지 그 않아서. 예, 옥상! 자, 다 빼요! 왔고요. 피 다 빼요! 자, 바로 왔어요. 지금 드로이드 왔어요. 네, 야, 링고도 오죠? 3명 방패! 아, 여기서 지금 많이 달아있는데 이걸! 근데 여기서 스카이가 한번 쇼핑을 했고요. 아, 그냥 쇼핑만 하고. 이거 들어갈 만 하거든요? 들어갈 만 하거든요? 아, 라라라라라! 네. 킹. 수리기동! 수리기동으로 위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한방! 도망가! 드로이드! 아, 모든 거를 다 접어두고 아직 안 끝났다! 네. 아, 이거는 깨뚜기가 네, 잘못 실비. 들어갔어요. 네. 아, 와인 선수의 지진이 상당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 이거 잡아! 이거 또! 제대로 깔아줘. 망고 두 선수가 이걸 하나 더 또 죽여요. 네, 3대 0. 자, 이번에는 망고 선수 가져가면서 네. 아, 블루 선핀 스카이를 가져간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카운터로 포트리스 가져가고 뭐 조합 그렇게 짜도 그냥 예, 네, 그냥 뭐 스카이 예, 네, 컨트롤을 그냥 밀어붙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로봇만은 그래요. 그리고 와인은 킬 먹으면 안 되거든요. 어쉬를 막 또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도망가려면 빨리 빠져야 되고요. 이거를 진짜 설계를 이미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망고 자체도 빡갈라무 심장을 빠르게 가면서 체력을 많이 올려주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초중반의 싸움에서 사실 그게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원래 사실은 자 아이템을 보고 난 다음에 좀 뒤로 빠진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또 싸움 났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약간 빠져야죠 와인. 너무 신낸 기분이죠. 와인이 좀 와인에 취했어요 지금요. 아, 그렇죠. 지금 취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주로 이기고 나서 취해야죠. 예. 칼도 찔르고 찔러서 죽이고. 만맘이야. 한 칼로 왔습니다. 이거 게임이 좀 약간 비벼지는 예. 느낌인데요. 자, 일단은 스카이 어디 갔어요? 스카이가 카정을 갔죠. 상대방 카운터 정글을 갔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핀이라는 영웅이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확실히 그 선택 자체를 뺄지 혹은 뭐 싸울지 뭐 둘 중에 빠르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네, 잠깐만 그냥 시간 지체하는 순간 도망갈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죽었고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괜찮긴 합니다만 좀 너무 여유 부리는 건 안 됩니다. 이거 초반에 진짜 무조건 되는 체력을 많이 올려주는 모습이에요. 정글 로봇 쪽이
그러니까 코어템이 이러면은 사실 좀 늦게 나옵니다. 망고가 선택한 흑기도 코어템을 일단은 뽑기 위해서 용심장을 가기는 해요. 만년한철의 하이템이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두 개의 터컬럼치랑 갔을 때는 그만큼 늦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예 그냥 지금 방어템으로 두르면서 생존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결국은 깨트리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슬로우를 넣어주면서 드루이드가 딜을 넣어주는 이 그림이 지금 보이네요. 네, 일단 뭐 피통부터 채우자.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 입장에서는 뭐 글레이브가 야쇠 돌진으로 배달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 텐데, 그랬을 때 어쨌든 딜러가 한번 지켜주는 게 생존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아이템을 좀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앞빠지면서 좀 나름 딜을 좀 해줬고요. 아! 야, 이게 드루이드가 진짜 수정 력 기반의 영웅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게 CS 차에 지금 무시무시하거든요. 역시 이게 더블 이상이네요. 네, 드루이드의 예전의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CS 하면 드루이드 아닙니까? 이거는 상대를 못 먹게 하면서 본인은 또 많이 먹기 때문에 더 위력을 발휘하는 네. 거죠. 그래야 확실히 잘 먹는 겁니다.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비슷해요. 잘못 보면 상대가 뺏어 먹은 줄 알겠어요. 네. 네. 아, 뭐 하긴 네. 하긴 뭐 카운터 정글도 갔으니까 그렇죠. 상대 뺏어 먹은 건 맞죠. 정글은 네. 네. 특히 정글 뺏어 먹으면 더 영향가 있는 거예요. 일반 CS보다. 그렇죠. 이런 데서 괜히 또 불의의 일격 당해가지고 뭐 야쇠 돌진, 뭐 장전 가속, 뭐 아킬레스샷 이런 거 맞아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드루이드도 이제 좀 몸을 살짝 살아가면서 네,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형님들이 네. 왔을 때 움직여야 돼요. 상대방이 더블 스톤 형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연기가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명 뭉쳐다니면 네. 자, 뭐 그럴 위험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링고가 성장을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 맘마미아가 이제 성장을 잘 못해서 그 작전이 잘 통했고, 이러면 진짜 드루이드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링고가 저렇게 성장을 못하게 되면은 글레이브가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잡을 딜이 부족해지는 그렇죠.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면 네. 이니시를 걸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 네. 입장에서 배달은 막타를 칠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배달이 나가요. 배달에도 먹을 사람 드릴 거 아니에요. 중국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딜이 네. 딜이 잘 나오는 쪽이 글레이브인데 배달하고 나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딜이 부족하지 않나요? 네. 글레이브가 배달하고 자기가 먹진 않잖아요. 네. 배달하시는 분이 본인이 먹으라고 배달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스펙을 따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포머스 입장에서는 가장 성장이 잘 돼야 되는 쪽이 링고인데, 링고가 성장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네. 링고 아직 링랩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포머스는 싸우기 힘듭니다. 신이 없죠. 그만 잡으면 좀 간다. 하게 나오죠. 아, 스킬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이게 무차별 사격뿐만이 아니라 팀에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드루이드 빠지면서 드루이드 나이스 플레이 오데이. 맘마미아까지 잡을 수 있어요. 네, 이거 3명 걸렸고 에이스 뭐 예, 살짝 1장 나는 없죠. 6대1 네. 참 신기한 게 저도 핀을 자주 하는데 박태민 선수랑 같이 하면은 제가 핀 자주 활용하거든요. 지진 맞추기가 진짜 어려운데 와인 선수는 거의 뭐 지진의 성공률이 거의 한 100%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봤을 때는요.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잘해주고 있다라는 게 왜 또 느껴지냐면 보통 와인 선수가 오더를 내거든요. 근데 본인이 오더를 내리면서 확실하게 저렇게 해주면 팀원들이 정말 그 신뢰를 할 수 있고 자신감은 없습니다. 네. 사기가 증진돼요. 아, 깔루아 1점차. 아이고, 땅에 찍어버리죠. 그 앞쪽이 단단하니까 스카이 쪽으로 들어가기 힘들고, 그럼 앞라인을 녹여야 되는데 앞라인이 너무 단단해요. 네, 이거는 잘 불었는데 그것도 알아서 피합니다. 네. 아, 네. 참 부족한데 3명 다 확실히 개인기도 그렇고 팀워크도 그렇고 이번 경기 때는 거의 완벽한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네, 아, 지난 경기 진 다음에 뭐 나름 뭐 피드백 많이 했겠죠. 네. 아, 기대를 한 모에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또 우승하는 거냐. 팀워크 바꿔가면서 이번에 또 교체로 바뀌는 것 같을 건데 이게 지금 그룹 스테이지에서 지금 탈락할 위기입니다. 아직까지 이번 경기 잘 풀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그리고 참 확실히 그 흑기과 스카이 하면은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얼굴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썸씽이 있을 것 같잖아요. 예, 상당히 그 발빠른 영웅인데 예. 반대로 이제 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느린 영웅이잖아요. 이게 조합이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을 듯 하면서도 이번 경기 때는 또 좋은 모습을 또 좋은 조합을 또 보여. 그러니까 좋은 궁합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서 한다기보다 한 번만 딱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땅 밟고 토스 한 번만 하면 그렇죠. 당겨주거나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이템을 딱 봐도 느껴지는 게 아예 그런 쪽을 좀 갖고 버텨주는 쪽으로 예, 본인들이 매집 역할을 해주겠다는 생각이 눈에 그냥 보이게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카이를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야수의 돌진이 스카이를 노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 방금 네 광지우박이었죠? 그거 네, 빠진 거죠? 네, 네. 네, 실수로 잘못 사용했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관중석에서도 약간 웃음이 나왔어요. 네. 네. 이게 1레벨 때는 광지우박을 못 맞추면은 그게 네. 그 재사용 대기 시간 쿨타임 죽는 게 없거든요? 네. 실수가 실수할 수도 있죠. 네. 뭐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렇죠. 016 뭐 35초 동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네, 안 싸움 네. 되는 거예요. 빠지면 안 싸움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크게 뭐 활약할 만한 그러니까 활용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라서 저게 3레벨까지 찍으면은 강제력이 네. 싸움에 있어서는 네. 크게 뭐 이럴 때는 대세의 전환은 없어요. 네. 몸으로 들어가면 되죠 뭐. 네. 네. 땡길 게 없으면 몸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거 네. 지옥이죠. 네. 실질적인 뭐 조합에서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네. 여전히 뭐 싸움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골드마인다. 아 링거가 오니까 인포머스 입장에서도 좀 승부수를 좀 띄워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더 벌어지면은 뭐 그냥 한타도 못 하고 그냥 거의. 예, 샌드백처럼 그냥 쭉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도 이미 뭐 10분 이제 3,500 이상 차나요? 보통 그런 역전 한타가 나오는 경우가 상대방이 좀 뭐 금강을 무리해서 좀 친다든지 뭐 그럴 때 이제 옆에서 사이드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금강과 함께 4-3 구도를 그런 구도를 좀 만들면서 역전을 많이 하긴 마련인데 무적함대가 무리하지 않죠? 네. 예, 방금 전에도 그 금강 때리다가 상대 공격을 보자마자 그냥 바로 빠지는 모습. 왜냐면은 그냥 싸우면 이거든요. 예. 이렇게 빠져갈 필요 없죠. 이제 뭐 내 대신 싸워주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 7-1 타워 하나 없죠 이거. 맞게 땡기! 이거 해야겠어요! 거기서! 자 드루이드! 자, 드루이드는 일단 죽었는데 네. 자 흑기시 살아남았어요. 자 흑기 살아남았습니다. 됐어! 보트를 잡고! 자 여기서! 럭키! 잘 싸우는데요? 그렇죠. 불피니까 굳지라 오지마. 예, 인포머스 팀의 지금 에이스 클레이브죠. 예. 오지마. 아 똑같이 그죠? 뒤도 보면 형제 같아요. 예. 그만 때려. 그만. 타워. 아 나이스. 야 데네리우스. 나이스 플레이. 데네리우스. 와 방금 근데 사실 드루이드 선수가 살짝 무리해서 들어가긴 했어요. 싸움에서 네 너무 좀 중앙으로 들어간 게 없잖아 있긴 했습니다. 이게 인포머스 팀의 제일 잘 큰 영웅이 링고였다면 이런 플레이도 되는데 네, 글레이브거든요. 네. 네. 2-1로 한 명 잡고 이피 피차 보세요. 피차. 와 아무리 정글러하고 로봇처 와 타워까지 다이브를 해서 네, 글레이브를 무시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네. 어슬렁 다니면서 살 거 다 합니다. 레벨이 네, 글레이브가 12레벨, 12레벨에 네, 링고가 8레벨입니다. 글레이브가 진짜 이번 교전에서 아주 큰 좀 이득을 본 영웅이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 상대가 조합을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앞선 한타에서는 또 위상차 폭격이 미니언한테 라인 클리어한다고 썼고요. 네, 가져갔고요. 자, 돈 잘 챙겼습니다. 좀 벌어놓은 거 바로 써야죠. 총 강화제를 사용한 뭐 드루이드 선수. 네. 자 옷도 사고 뭐 경갑 이런 것도 사고 네. 싸울 준비도 해야죠. 거인의 경갑이 나와서 이제 링고를 이제는 묶어줄 수가 있을까 되는지 투타격 조합이라서 거인의 경갑은 거의 카운터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투타격이 이제는 힘이 좀 빠집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싸움 너무 앞에 있었어요. 자 대전에서 너무 앞에 있었거든요. 아, 드루이드. 네. 와. 레이브도 녹이면 뭐 아이. 그래도 이게 흑킷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방금 전에
에이스 핀을 하고 있는 와인 선수가 와 이 강제역학이 딱 그 지진이랑 뜻밖의 동행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슬로우를 제대로 붙였어요. 네.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다우게임에서 이제 5천 이상 벌려놓은 황금 접해한 거 이제 갚아줬어요. 대승 거뒀습니다. 네. 완전 대승 거뒀습니다. 이게 투타격 조합이 그런 점에서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만큼 딜링은 잘 나오니까 하나를 노려서 순식간에 잡아야 되는데 그럴만한 상황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원하게 이게 모든 레이너가 꿈꾸는 포지션 아니 포메이션 아닙니까? 충돌을 때릴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네, 나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네, 나갔다 상대를 굉장히 약올리는 네. 와봐 했는데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가다가 죽어요. 실제는 거의 안 나오는 장면이죠. 네. 네. 거의 뭐 가장 한타의 정석이라고 네.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오버가 와인이면 되죠. 힘이 네. 나 와인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 저도 와인 선수랑 게임 좀 해보고 싶네요. 네. 사실 네. 실력 저의 그 아, 박태민 해설이랑 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네. 박태민 오디 부족함을 네. 느끼겠어요. 네, 저는 뭐 그냥 진짜 형님. 오, 뽑네요. 자, 막았고요. 광갑으로 막았고. 아, 여기서 뭐. 들어오는데. 어, 자, 망고가 좀 앞에서 많이 맞아주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빠졌죠. 자, 뒤로 빠지고. 아, 포스트 리드는. 근데 경갑이 사실 지금은 굳게 죽었어요. 않았고요. 굳게 죽었어요. 자, 드루이드가 알아서 해야 돼요. 드루이드가 알아서 해야 돼요. 지금 3대1. 3대1 이거. 자, 이게 글레이브가 무서워서 지금은 싸울 수가 없어요. 도망가야죠 지금 머릿수가 오크라켄? 야 이 한타를 이게 흑깃이 한번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빠졌던 건데 사실 그 어그로 이후에 죽었어요. 네. 어그로만 빼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링고를 노리는 것보다도 지금 제일 무서운 게 글레이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글레이브를 점서로 바로 로그에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무적함대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파지겠는데요. 네. 또 글레이브가 그러다가 좀 이름상 제가 보기 제일 무시무시한 뼈톱이 나왔죠? 네, 뼈톱. 공속 장난 아니겠는데요? 상대방의 또 방어력을 이제 중첩이 7까지 쌓이는데 네. 중첩당 저하를 시키기 때문에 방어력을 좀 낮출 수가 있어요. 네. 자, 물론 이거. 아, 크라켄 겁났는데 하나 날아갔고요. 돌차 이제 3천 안쪽. 위상차 폭격이 아직은 없어서 네. 생겼어요! 아 생존 예의로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앞선 한타 때 무적함대가 좀 패했던 걸 좀 생각해본다면 넓은 곳에 싸우는 거는 어쨌든 무적함대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좁은 곳에서 싸웠을 때 뭐 스카이의 그 위상차 폭격이라든지 핀의 그 지진과 뜻밖의 동행 뭐 이런 그 광역기들이 활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뭐 물론 아직까지도 무적함대가 유리하긴 합니다만 좀 더 위치 선정을 좀 잘 해서 한타를 좀 보려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한 방이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퍼머스. 아 이번 싸움은 무적함대가 굉장히 셉니다. 싸울 그 대비를 완전히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아이템도 코어템 3개가 나온 이제 드루이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쌍화타 예, 투 타격 강화제를 다 타격 그리고 수정 강화제를 다 마신 상황 투 강화제를 다 마신 상황이에요. 자, 쭉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한번 땡결 네, 성공 성공 수고 챕터 뽑았습니다. 네. 자, 오면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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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펼쳐져서 싸울 때는 아무래도 무적함 때도 많이 부담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잠깐 뺀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아주 의지가 뚜렷했습니다. 붙지마. 네. 빼었어. 이거 안 돼. 이거 와인에 이거 뭐 샤크홀이죠 이건.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템도 갖추고 나서 방어 아이템도 갖추고 나서 싸우자. 그래서 드루이드 선수는 황금갑을 조금 전에 이제 교전을 하지 않고 갔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생존력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수정 강화제가 타임이 이제 끝났어요. 다시 사야 돼요. 네. 지금 500원 됐고 자 바로 사서 사용했고요. 자, 이러면 이제 다시 또 땡기는 거 못 땡겨요. 자 이거 누르는데 근데 살짝 지금은 근데 이거 제일 안 그렇거든요. 네. 자, 한 명 잡고 자 앞에 데너리우스가 데너리우스 진짜 땡기 때네 그레이브. 그래도 역시 방금은 근데 드루이드 선수가 살짝 주춤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딜로스가 있었긴 했지만 다시 지금 싸우는 건 강했습니다. 네. 자 에이스로 자 피 채우고
어디까지? 조마조마하네요. 조마조마 했을 때 마지막 것도 차이가 차가 있는데도 이건 뭐 진짜 대단합니다. 지역부 순결을 써서 먼저 견갑을 빼고 그 다음에 야세돌진을 못 막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수리기동은 사실 수리기동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앞라인 너무 단단해요. 강력한데도 하면 진짜 이 인포머스 입장에서는 닉고의 064가 사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링고를 제외하고 끌고 먼저 글레이브랑 포트리스부터 먼저 때리니까 한타를 이기는. 링고를 때리는 게 지금 좀 망한. 그렇죠. 링고를 당겨서 링고부터 잡았을 때는 오히려 한타를 좀 어려워지는 경우였거든요. 핵심 스킬이 쓰면 좀 아까워지는데요. 어차피 쟤는 그 방금은 잘 땡겨왔는데 드리드 선수가 살짝 클릭 미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찍고 난 다음에 뒤로 빠지면서 싸우려고 영웅 클릭을 하면서 땅을 맨 땅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딜러스가 나서 살짝 좀 위험해 보였었는데 그래도 승리를 잘 거뒀고요. 이렇게 있으니까 먼저 성공. 드론에 드론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드리드 불렸어요. 스카이 노리는 거죠. 퀸이 그 포트리스 궁극기 이후에 싸우는 걸 분명히 노리고 왔는데 지금은 진짜 뭐 그냥 화력으로 그냥 녹여버립니다. 스카이를 먼저 노렸을 때 스카이가 뒤로 빠져버리면은 추가로 이제 대시할 수가 없잖아요. 인포머스가 그렇죠. 그래서 상징타워 깨고 크리스탈도 깨고 지지 최소 월드 판단 집중을 확보합니다. 부족한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2조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들 실력이 좋아서 인포머스의 경기에서도 정말 까딱하다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요일에 에이스 경기에 이제 승리하는 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의 방향이 좀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에이스와 TGL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TGL이 이기면 무적함대를 이겼던 팀이 돼 승자 승리에 따라서 와카, 그리고 에이스가 승리를 거뒀을 경기에는 또 승자 승리에 따라서 시행을 4강에 오르게 되네요. 그렇죠. 에이스 연속해줘야죠. 아무튼 뭐 무적함대가 스코어상으로는 큰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일단 초반에는 확실히 그 가장 먼저 가져갔었던 영웅이 스카이 능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레인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체 싸움에서도 주도권을 가졌고요. 그리고 중간에 정말 그 와인 선수의 환상적인 CC기 지진과 뜻밖의 동행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면서 한타 주도권을 가져갔고, 그러면서 후반에 그 잠시나마 리고를 첫 타겟팅으로 좀 노려서 오히려 역효과가 좀 있었는데, 뭐 글레이브랑 먼저 노리면서 뭐 한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깔끔했습니다. 그럼요. 하도 많이 보셔서 이게 이긴 싸움인지 진 싸움인지 앞에 보면 모르겠네요. 싸움도 보면 잘 알아요. 그 함대가 어떤 데 빠져야 되고 싸워야 될지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매너보다 누구죠? 드로이드 5819 한번 물린 걸 제외하고는 저도 이 레이너는 지금 안 되거든요. 부족한 점이 있어야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데스 딱 그런 느낌이에요. CS는 역시나 또 거의 최대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드로이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이지? 네, KT VIPL 시즌 3 조별 풀리고 5일차 B조 경기 보고 오셨는데요. 무적함대와 인퍼머스의 경기, 무적함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MOM 존에는 드로이드 선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정말 CS 먹방으로 유명한 드로이드 선수가 CS 다이어트를 조금 하셨었어요. 네네. 다시 그래도 먹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왜 그렇게 다이어트 열심히 하신 거예요? 다이어트기보다는 이제 레이너가 3대1라는 시대가 지나서 저의 집중
저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포커싱을 두기보다는 아무래도 팀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해서 네. 제가 뭐 CS를 좀 이렇게 막 많이 뺏어먹고 싶어도 네. 그런 상황이 좀 이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정말 네. 축하드리고요. 네. 드루이드 선수의 스카이를 정말 보고 싶어하던 팬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오늘 스카이 본인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 100점 만점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제 스카이가 오늘은 굉장히 좀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100점 중에 한 70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그 그러니까 딜러진을 충분히 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앞포지에 있는 애들을 잡는다거나 제가 포지션을 좀 잘 못 잡는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제 경기력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멋있었는데 네 역시 프로는 다르긴 다른가 봐요. 그렇죠? 너무 멋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릴게요. 아, 네. 네. 자, 1회 경기가 정말 중요해요, 무적함대에게. 네네. 네. 일단 지금 2승 1패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2승 1패인데, 네. 4강에 진출을 하려면 에이스와 팀 GL의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네네네. 보고 계시나요? 솔직히, GL 대 에이스, 솔직히 뱀픽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GL에게 복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좀 4강 올라가자. 그렇죠. 아무래도 에이스가 이기면 저희가 4강을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이스가 이기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에이스 팀에게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에이스 팀 열심히 연습해서 꼭 네. 이번 주 일요일날 GL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드루이드 선수와 또 무적함대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잠시 후 시종향기 끝나고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최소 와일드카드 진출 확정 기은 무적함대 팀 승리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 돌아올 텐데요. 세 번째 대결은 그룹입니다. 헌터스와 팀 피닉스의 대결입니다. 어떤 승부가 날 것인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부부님.